제가 지금 준비한 인물의 생년월일이 네.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빨리 태어났네. 특별한 느낌이네요. 시작이 아주 그냥 좋구만요. 1952년생에 1월 1일이에요. 남자분이. 71이네. 네. 이게 그 이분은 딱 이렇게 했는데 뭐가 보여지냐면 주상님한테 잘해야 돼 이래. 딱 첫마디가 주상님한테 잘못 다니면 맴매 많이 맞았을 거야 이래. 그리고 70하는데 남자분이에요? 네. 남자분이네. 움츠린 모습? 왜요? 이게 이 속에서 합병가치가 막 있는 거야 이분. 화가 많아. 그리고 내 멋대로 내 거대로 내 생각대로 뭐가 한때 되게 안 됐었는가 봐. 50대 막 이쯤 보이거든? 50하나 막 요쯤 50대 요쯤 상관에 뭐가 잘 안 됐는지 어쨌는지 막 화가 막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요즘에는 뭐 좀 이렇게 좀 그 있잖아 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힘이 많이 있다가 바람이 푹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푹 바람이 쭉 빠진 것처럼 막 그래. 요즘. 그리고 뭐를 해보려고 시작을 하려고 네. 막 그러신다 그래요. 시작을 해보려고 또 꿈틀꿈틀 이렇게 보이거든. 네. 그러시고 뭐를 해야 되나. 아픈 이렇게 여기 가슴에 막 멍든 거 난도질 이렇게 된 것처럼 막 그런 느낌도 많고 그러네 이분. 상처가 아물진 아직 안 왔다 그래. 70하나인데 누워야 되는데 아직 못 눈대는데. 쉬셔야 되는데 못 눈대. 그리고 이분 아퍼? 네. 아프대. 네. 아야 냉겨 이렇게 냉겨일 줄 있지. 맞아요. 아야 그리고 네. 혀가 막 말로 그래. 막 말로. 그리고 네. 물이 맥혀가 많이 혀가 타가지고 물이 막 맥혀. 그런데 무슨 어디에 뭐를 하나 해보려고 그런데 꿈틀꿈틀 이렇게 했는데 영화 촬영인지 뭐 드라마인지 뭘 하려고 꿈틀꿈틀 뭐를 하나 계약을 했는지 뭘 했는지 일은 하나 해야 돼. 일은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이렇게 힘이 없어. 그리고 하하하 이렇게 잘 웃었었어 예전에. 그리고 이분 아픈데 자꾸 아프다 그러지. 아야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가 힘이 없어가지고 부축해야 되는데 앉았다 해 이러면 어지러워 이래. 어지러워 팽 두르고 이래. 아파 이래 자꾸 아프대. 그런데 어지러워 막 이래. 불쌍해지. 그리고 병원에 있다? 환자 투석 같은 거 해? 환자 피 걸고 이러는 거 해나? 투석? 네. 투병 중입니다 지금. 아 지금 많이 근데 괜찮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졌어도 나이가 있고 그런데 왜 피를 자꾸 고르는지 왜 자꾸 피 얘기를 하고 혈이 네. 혈 이렇게 뺀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할아버지 73세 되면 또 아파 이래. 이게 완치가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서 완치가 되면 좋은데 뭐가 이렇게 조금 뭐 그래. 아무튼 왜 이런 거 아픈 할아버지 숙제를 내가지고 슬픈지. 그런데요 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 일어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이러고 일어날 수도 일어날 수 있대. 그런데 이분은 우리 집에 전보로 오면 내가 이렇게 약방 할아버지 있잖아. 약방에 감초 그 할아버지가 일러주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런 거 뭐 막 좋은 거 다 먹어도 소용이 없어. 이런데 오면 할아버지가 약발 탁 내려주는 긴데 그거 탁 먹으면 좋은데. 아쉽네. 지금 뭘 내도 주세요? 약발 주지. 여기서 막 사람들이야 이렇게 어디 아프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약발 딱 줄 때 있어. 그러면 그거 딱 들을 본인한테 맞는 그게 딱 있어. 약사 할아버지 이런 거 있어. 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아유 자네한테는 이게 좋네 이게 먹어봐 이러고 줄 때가 있어. 다른 사람은 허접해도 명약이 될 수가 있어. 그런 거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막 점사 주고 공수 주다가 그러잖아. 아이고 자네는 오늘 이걸 먹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 딱 해줄 수 있을 때가 있어. 남자면 다
뭐 정력에 좋은 거?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심 좋은 거 먹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자들도 맞을 때도 있어. 안 그래? 근데 정말 좋다고 먹었는데, 의약으로 먹었는데 탁안 들어갔고 배 아파갖고 선택할 때도 있고 그래.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탁 내려줄 때 있어. 산 사람이 사람한테 다 좋겠어? 그것도 아니야. 부작용 있는 사람 있지. 응? 염색하면 염색약이 나한테 다 맞아? 틀리잖아. 사람마다 지 틀리잖아. 아, 우리는 두드러기 나잖아.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분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탁 이렇게 오는데, 우리 신도였으면 그 약을 이렇게 해도 그래도 잡숴봐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신도는 아니니까 저는 대대적으로 보는 거니까 뭐라고 말은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보여지고 이분 다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영화 찍는 사람이에요? 영화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화 맞아요. 국장 보여줘, 국장. 그리고 있잖아, 옛날에 이렇게 필름 돌아가는 거 있잖아. 네. 필름 이렇게 샥샥 이게 막 비치고 막 영화관 보여주는데, 이분 영화예요? 영화인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오늘 진짜 다시 한번 놀랬던 게 영화인이 되는데. 아, 진짜 놀랬어요. 이분 지금 혈액암 투병 중인데 피 얘기했었잖아요. 피? 네. 그래서 피 보여주죠. 자꾸 피 보여줘야지 또. 그리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뭐 이렇게 부해지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의학이 좋은데, 그런 거 병원에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은 이런 거 들으면 피 그랬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명약이 있어. 있어. 그럼 왜 산삭하면 산신 10만원들이 이렇게 저래고, 산신아 산신령님한테 빌고 10만원 이렇게 탄삼 고이 정말 소중하게 갖고 와서 먹잖아. 그치, 정성이야. 알았지? 여기에 어르신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 네. 좋은 일도 많이 하신대는데. 네. 이분 좋은 일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신대. 네. 극장 보여주고 영화관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아버지 잘 하고 나면 근데 여기가 많이 아픈가 봐. 이분 전 보는데 여기도 막 아프고 이게 잘 막 그래. 제자 좀 빨리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 좋겠어서.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힘들었어요. 이건 배우 안성기 씨입니다. 주름 다 맞으신 분. 네. 안성기 씨. 근데 나이가 이만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분이 혈액암 그거면은 그거 고친 사람 많이 봤어. 많이 있대. 우리 네. 집안에 있더. 내가 혈액암 걸려가지고. 선생님요? 아니, 나 말고. 우리 식구 중에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계속 지금도 살아있어. 식구 있어. 완치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신우. 신우? 신우. 혈액암 있었어 예전에. 그래서 제가 모르고 막 이렇게 사내고 보고 가서 이렇게 빌어줬어. 지금도. 지금도 괜찮아. 응.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근데 혈액암 그거 또 이런데 이거 완치. 근데 연세가 있어서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지 되는데, 마스크 뚜껑 거 씌고 댕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아유, 어찌게 또 이렇게. 아무래도. 네. 감사합니다. 네.